왜냐면 그게 내가 이만큼 남자요라는 거를 미련하게 증명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. 얼마나 미련맞냐. 이번에 할 얘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거 뭔지 알겠죠? 제가 남자로서 자취생의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거. 집 앞에 물나 있는 거. 이게 굉장히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, 의외로 제가 뭐, 막 중성을 희망한다, 뭐, 3의 젠더,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남자긴 해도, 어떤 면에선 굉장히 마초적이야. 특히 이런 거. 난 자취방 문 앞에, 이거 물 사다 놓은 생수 놓여 있는 거 굉장히 싫어요. 남자라면 싫어, 여자라면 상관없어. 왜냐면 난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. 아니 저 남자는 그 2리터짜리 6개거든요. 2리터 6개 6, 22, 12kg를 못 들어서 이걸 배달을 해? 와 진짜 진짜 아니다. 이 생각이 들어. 나도 참 미친놈인 건.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야 되는데, 남이 그러는 걸 보고 싫어해, 난. 그래서 저는 자취방 앞에 물 있으면 여자네, 이런 생각을 해. 남자든 여자든. 아, 근데 여잔 그럴 수 있죠. 12kg 드는 거 보통 일 아닌 거 알아요. 근데 남자는 들어야 돼. 여잔 괜찮다고 해. 남자라면 들어야 돼, 이거. 이거 무겁고 불편해서 싫어서 배달한다? 난 남자로 안 봐. 뭐 어쩔 거야. 반 정도는 농담을 하는 얘긴데.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. 그 상점까지가 멀어. 그러면 뭐 배달해야지. 근데 뭐 무거워서 주문했다 이건 안 돼. 이건 절대 용납 못해 난. 물론 뭐 멀어서 그렇다, 뭐 불편해서 그렇다 그런 건 진짜 상관없죠. 근데 평범한 정상적인 남자가 이게 무거워서 배달을 한다? 그럼 난 진짜 남자로 안 봅니다, 그 사람은. 뭐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진 않아요. 근데 있다는 게좀 그렇지. 그게, 근데 또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. 배달하면 싸대. 근데 저 이거 3,000원에 샀거든요? 배달하면 얼마냐니까 2,500원이래. 500원 아끼려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무슨 물 배달 홈페이지 샀고, 거기서 물 주문하고, 배달 오기까지 한 이틀 기다려? 나가서 사. 5분만 걸어갔다 오면은 3,000원에 물 6개 사는데.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논리죠. 국밥충 아시죠? 그뭐 밥을 뭐 어떤 걸 먹었더니 막 그걸 국밥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와 그거 먹을 바에 뜨끈한 국밥 어몇개 먹고 말지 이 심리야 나도 솔직히. 야물 배달 저거 할 바에 그냥 5분 정도 그냥 팔 힘들듯이 걸어갔다 와서 물 가져오지. 그게 더 마초적이고 남자 상남자인데 그게 힘들어서 물 배달을 해? 황마 어? 인중을 어? 솜방망이로 때려 부릴라 이거야 나도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난 일종의 마초에 대한 동경 중 하나의 표현 중 이거예요. 난 물을 항상 내가 한 손으로 들고 와 반드시. 왜냐면 그게 내가 이만큼 남자요라는 거를 미련하게 증명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. 얼마나 미련맞냐 진짜. 아휴 멍청이야 진짜 멍청한 거야. 왜냐면 배달하고 그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싸고 편해. 알아. 근데 그냥 남자적, 남성적이다. 내가 이렇게 남성적이다. 내가 이만큼 마초다라는 걸 단지 증명하고 싶어서 저거를 굳이 손으로 들고 온다는 거야. 에휴, 저도 이런 놈이에요. 말로만 맨날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 속으로는 완전 썩어 빠진 막 그런 사람인 건 아는데. 하지만 각자 양보 못할 부분이란 게 있죠. 저는 물 배달하는 거, 난 여자로 봅니다. 이게 무거워서 뭐 들고 오기 힘들어서 배달했다? 뭐 500원, 1000원 싸서 이걸 그런다? 난 남자로 안 봅니다. 뭐안 보면 어쩔 거야. 난 그런 생각을 하네요.